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소고기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식료품점에서 가장 비싼 품목 중에 하나인 이 소고기의 가격이 1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 소비자 수요의 둔화가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겁니다. 이 40여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고기 대신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저렴한 육류로 갈아타게 된 건데요. 이 최근에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러한 소고기 값의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안도감까지 준다고 합니다. 또 육류 가공 공장의 인력까지도 증원이 되면서 이 공급량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형마트들은 소고기를 계속해서 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양대 산맥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근 급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간으로 22일 월가의 투자 은행인 CFRA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이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주식을 팔라는 건데요. 이 목표 주가 역시도 낮췄습니다. 실제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달 중순 저점을 찍은 뒤에 한 달여 만에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CFRA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하반기에는 S&P 500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도 했는데요. 또 넷플릭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인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월가의 의견 함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의 전반의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시카고 연은의 7월 전미 활동 지수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는 시카고 연은이 85개의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이 경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0 이상이 되면 이 물가의 상승 압박을 주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0 이하면 침체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지수가 5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됐고요. 또 6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7월, 두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시카고 연은의 실제 집계보다는 낮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미 활동의 깜짝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지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는 26일 잭슨홀 회의에 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쏟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골드만삭스가 이 어닝 시즌의 최고 승자는 아마존과 우버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이 온라인 광고가 주수인 확인 업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아마존과 우버는 큰 타격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최근 이 수익 보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이 디지털 광고가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마진의 회복을 보여줬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우버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변화에 잘 대응을 했고 또 안정적인 최종 수요 그리고 전반적인 업계의 경쟁 속에서도 2분기 연속 이익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꼽았는데요. 이 온라인 광고가 주 수익원인 이 업체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이런 역풍으로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반면에 이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와 여행 그리고 차량 서비스와 배달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아마존과 우버는 잘 대응을 했다면서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도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